이제 드라이브인 아시죠? 이제 드라이브인 도어투도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최초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가 돼.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저희하고는 뭐 사이즈가 좀 완전 다르죠. 이제 저희가 왜 타이틀을 제2의 세종시라고 제가 했냐 그러면 여기가 충남 홍성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홍성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내포신도시 혹시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가 과거에 뭐 동탄이라든지 뭐다 1기신도시 분당도 그렇습니다. 2기신도시도 마찬가지처럼 이제 천지개벽이었다 그러지 옛날에 다 논밭이고 허벌판인데 지금 가보시면은 내포신도시가 이제 과거에 가셨다 10년 전에 가셨던 분들이 지금 가시면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죠. 이제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세종시라고 하는 거는 세종시는 이제 공공기관 이전하고 정부청사 이전하고 굉장히 이제 크잖아요. 저희 내포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거라든지 산업, 학교, 연구기관,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관공서 이런 것들을 이전하면서 세종시 못지않게 확장성이라든지 파급력이 있다 그런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2 세종시로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규모 개발 보제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안정성 투자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산업센터는 여러 가지 수익 상품 중에서 가성비 최고의 상품이 왜 그런지는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사업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포신도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메타피아고요. 이제 지상 7층까지 연면적 14,000평이고 초호실은 390개 호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내포신도시고요. 오른쪽이 이제 내포신도시로 확대한 것인데 여기 주변으로 여기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여기가 충남도청 경찰서 교육기관, 교육청 다 이전 완료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약 한 4만 세대, 한 10만 명 정도 다 입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쪽이 이제 산업단지고요. 아시겠지만 산업단지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분양이라든지 입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집 현장 가보시면은 좀 허허벌판이긴 한데 저희가 거의 지금 초창기로 이제 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옆쪽으로는 여기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명지종합병원 다 입점 확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왜 제2세종시라고 그러냐면 대규모 개발로 이제 도청이라든지 관공서 이전해야 되는 저희는 참고로 혁신도시입니다. 전국의 혁신도시가 10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11번째거든요. 혁신도시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관공서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공공기관들을 이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학교, 연구기관, 관, 지자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미래형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실제 전남 나주 혁신도시라든지 충북 쪽에 가시면은 뭐 한국산업 그 인력공단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다 이전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추가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100여 개 관공서라든지 이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확장성이 더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KTX역 제가 조금 더 지도에서 말씀드릴 건데 KTX역이라든지 지금 천안까지 운행하고 있는 1호선 연장 서해선 연장 이거는 이미 다 확정되어 있고 이제 공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인데 내포신도시 최초 지식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인 만큼 여러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인기라든지 선호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공급되는 만큼 아시다시피 최초 공급되는 가격이 제일 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먹고 싶은 저희가 메타피아는 1차부터 4차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당가가 800만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차, 3차, 4차 바로 곧바로 이어서 이제 공급을 할 거거든요.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도 공급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800이면 나중에 분양하는 것들은 850, 900, 950, 1000만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평당 최소 50에서 100만원 뭐 2년 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최소한 3천에서 4천만원 정도는 먹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품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세제 혜택 추가로 더 장점들이 많은데 그건 또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로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없겠죠. 아시다시피 그 신도시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분들이시니까 많이 보셨을 건데 처음에 짓게 된 오피스텔이나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포함해서 하면은 주변에 이제 그 이제 노가다 하시는 분들, 건설업체 분들이 사무실로도 쓰시고 숙소도 필요하시고 저희는 기숙사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다 차는 거죠. 1년이든 2년이든 단기 임대든 장기 임대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짓자마자 공식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 보니까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들 대상으로 임대를 못다 보니까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아시겠지만 대출이 한 80에서 90%가 나오는 상품이에요. 대표적인 가성비 좋은 상품이 지식산업센터인데, 저희가 평당 800만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실제 라이브 오피스 기준으로 한 3억 한 중후반입니다. 계약금 10%면 3,500원, 4,000만원 들어가지만 나중에 보증금은 또 2, 3천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실투자금이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알겠지만 정부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하는 기업들은 대출 80에서 90% 다 해줍니다. 예. 제가 이제 다 조사한 건데, 서울 지금 최근에 당산 SK부유원이라고 분양하고 있는 게 평당 3,000만원입니다. 옆에 그 가양역 쪽에 CJ부지, 이게 이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평당가 4,000만원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울 쪽이 2,800에서 3,000. 제가 2, 3년 전만 해도 문정동, 성수동이 평당가 2,40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경기 남부죠. 판교나 안양 같은 데는 1,400에서 1,600, 수원 동탄 1,200, 1,300,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오산이라든지 평택 이런 데들은 뭐 1,000만 원, 1,100만 원대, 이렇게 지금 이제 분양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죠. 저희는 분양가 8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그 취득세 감면, 재산세, 부가세 감면,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있는데, 아까 저희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이건 법에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대출 받으시잖아요. 아까 80에서 90% 대출 이자의 80%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3년 동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대출 이자가 뭐 100만 원씩 매달 나와. 80만 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다른 혁신도시 10개 지역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같은 지산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측면 메리트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투자하시는 분한테 대출 이자 부담도 덜하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든지 상품격 프리미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금 협의 계약이 한 뭐 적게는 한 두 개에서 세 개, 많게는 네다섯 개씩 사실 매일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은 전국적으로 워낙 또 시국이다 보니까 분양되는 현장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경기남부 쪽에도 지금 뭐 아셈타운이 뭐 평택 오션이라든지 뭐 이런 현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제 워낙 이제 투자를 안 하시죠.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분양이 그래도 나가는 거는 직원들도 한 150명이 정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상품적인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손님들도 계속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오피스 같은 경우는 아까 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임대 지원금을 5% 기준으로 지원을 해드려요. 약 한 매달 200만 원씩 1년 동안 지원을 해드려요. 물론 1년 안에는 저희가 최초다 보니까 공실 없이 금방 다 찰 거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 있으신 분들,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임대 지원금을 매달 한 5% 기준으로 2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지하철이나 호재가 있는데, 제가 좀 진원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연장해서 홍성역에 하는 구간, 여기 두 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KTX, 서울에서 출발하는 KTX 역이거든요. 라인인데, 여기서 하나를 따서 서해산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KTX가 이쪽으로 가다가도 서해선 타고 서해로도 가는 거죠. 그래서 KTX 1호선 연장 서해선,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KTX 개통하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48분 때면 서울역 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저희가 현장인데, 여기 쪽에 보시면은 이제 골프 빌리지. 이것도 지금 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9월짜리 골프 빌리지가 예정되어 있고, 이렇게 명지종합병원,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그다음에 KBS 충남방송, 그리고 저희 현장 옆에 보시면 TVN 또 방송국도 입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쪽에 입점 예정되어 있는 것들, 확정되어 있는 것들은 50여 개 업체가 넘게 예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창 이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현장이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든데, 제가 현장 영상도 좀 참고로 한번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파트들 한 4만 세대들이 다 입주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옆에 이제 산업단지인데 저희가 1차 부지가 여기 있고 옆에가 바로 4차. 옆쪽에 가시면 이제 2차고 3차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현재 지금 이제 서해 기후센터 관공서죠. 하나 입점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TVN 뭐 충남방송국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허허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이 나와 있는 기업들은 다 입점 확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예. 저희 이제 2차 부지, 3차 부지. 여기까지가 다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아까 이제 저희 1차 옆이죠, 이제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캠퍼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최종 좀 정리해서 핵심 포인트만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최초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가격이 제일 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을 먹고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까 이제 지식산업센터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세제 혜택이 더 있다. 이제 이자 지원이라든지 더 있다라고 보시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하거나